소개할 논문은 이제 여기 리뷰 논문인데요. 제목은 이제 아이온 채널 메디에이티드 메카니센서리 트랜스덕션에 대한 바이오피지컬 프린시펄이라고 했는데, 뭐 프린시펄이 한마디로 요약되는 게좀 읽어보니까 이제 요거가 핵심이더라고요. 여기서는 이제 이 피규어밖에 볼게 없었고, 이 논문을 좀 타고 들어가다가 딴 걸 좀 많이 봤었는데, 어쨌든 현재 아이온 메카니얼 센시티브 아이온 채널이 컨셉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리피드 멤브레인을 이제 뭐가 somehow 뭐 셀 볼륨이 체인지가 되든 건드려 가지고 멤브레인이 벌려지면서 이런 메카노 보시죠? 이런 메카니얼 센시티브 아이온 채널이 열린다 가 있고, 네, 그 다음에 하나는 다이렉트하게 이런 메카니얼 센시티브 아이온 채널에 뭐 액틴이라든지 아니면 거기에 프로테인이라든지 뭔가가 달려 있어서 걔를 이용해서 벌린다가 있어요. 한마디 두 가지죠. 그래서 얘를 표현하자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하나가 이제 아이고 괜히 했네. 자, 하나가 이제 죄송합니다. 잠깐만, 다시. 하나가 이제 force from lipid. 말하자면 이제 여기 이제 메카니센시티브 아이온 채널 말고 리피드를 이렇게 벌린다든지 아니면 얘가 이제 커베이처가 생기면서 이렇게 아이온 채널이 열린다가 하나 있고, 두 번째가 이제 force from filament라고 해서 뭐 사이토스켈레톤 뭐 테터링이든 아니면 여기 뭐 이심 테터링이든 뭔가 이제 아이온 채널을 바로 당길 수 있는 것들이 이제 있어서, 그게 ECM 테더링 돼 있든 인사이드에 있는 거죠. 인사이드에 사이토스켈레톤이 있든 이런 걸 이제 통해서 이제 얘를 당기게 되면은 얘가 열린다, 이런 두 컨셉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 이제 백그라운드는 원래 아이온 채널이 아시다시피 세균에서 나왔는데, 세균에서는 사이토스켈레톤의 발달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먼저 이제 세균으로 이용해서 메카니 아이온 채널 바뀔 때 이제 포르시폴 리피드밖에 없었던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런 마말리안 세포로 넘어오게 되면서, 마말리안 세포는 이제 사이토스켈레톤과 ECM이 많이 있으니까, 그래서 추가로 뒤에 이거를 밝히고 있는 형태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관련된 논문이 이렇게 대표적으로 하나는 셀 리포트에 나왔고, 다음 거는 이제 여기도 셀 리포트인데, 뭐 스무드머스 셀 관련된 거, 이게 이제 필라민 A와 관련돼서 ECM 테더링 한게 당긴 데가 있었고, 이런 핵 세포 안에 있는 마이오신 2 컨트랙타일 때문에 아이온 채널이 열린다, 이두 가지 있었습니다. 이두 개는 이제 마말리안 세포고, 얘도 마말리안 세포긴 하죠. 하나씩 살펴보게 되면, 보게 되면 이제 셀 리포트 보게 되면은 여기서부터 읽어보시면 뭐 피에조 원이 뭐 recently 아이온 채널 required for mechanical transduction 하고, 그 다음에 오버 익스프레션을 피에조 원 시키게 되면은 메커니컬리 액티브해진다. 하지만 이런 피에조가 셀룰러 컴포넌트, 즉 이제 아까 뭐 리피드냐 아니면 사이토스켈레톤이냐 이런 걸 말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리피드 바이 레이어 언론이 이제 스피션트하다, 뭐 하기로 피에조 채널을 액티브 시키는 게 충분하다라고 해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실험을 하기 위해서 얘네가 이제 세포를 다로 쓴건 아니고, 그 피에조 원을 단백질이 퓨리파이드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얘를 이런 식으로 그 드롭렛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만약 오일이 있고, 오일 안에 이제 워터가 있는데, 워터 두 개가 있고, 거기에 이제 이 가운데를 뭐 이렇게 피에조 원으로 하느냐, 아니면 이미 그
박테리아에서 많이 알려진 메커니컬 센시티브 아이온 채널인 MSCS라느냐 에 따라서 했고, 이제 이거는 뭐 하나 문제 가져와 봤는데, 이게 pH1을 가운데 놓고 마니토리 같은 이제 오스모틱 프레셔가 없으면은 이제 클로즈 된 픽에서, 여기 이제 현상 클로즈가 이제 그냥 잠긴 픽이다 이게 되는데, 얘를 마니토리 넣게 되면은 온 하게 되면 오프닝이 되게 되면서 이렇게 커런트가 뜨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이 pH1 아이온 채널을 프로테인을 막 모아 가지고 이렇게 모델링한 그런 상황에서 그 커런트를 측정한 결과, 멤브레인이 열리는 것만으로, 이 왜냐면 pH 아이온 채널 여기서 ECM도 없고 사이트스켈트도 없게 되기 때문에, 단순히 이제 이런 마니토를 넣어준, 여기에 마니토를 넣어주는 그런, 왼쪽에 넣었죠, 이런 그런 프레셔 그 워터의 업테이크나 인테이크 그런 거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아이온 채널이 이렇게 된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원래 이제 pH1이 약간 여기서 신기한 거였고, 이미 알려져 있는 이제 박테리아 맥켈 센시티브 아이온 채널 같은 경우는 원래 알려져 있었기 때문에, 이런 MSCS라는 아이온 채널을 하게 돼서는 마니터링이 되게 되면 더 이제 많이 열리게 되는 것이죠, 커런트가.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했던 컨셉을 모아서 이 친구들이 말했던 게, 자기들이 이런 모델링 했을 때 리피드 바이어 레이어를 이렇게 만들고 리포줌으로, 그 다음에 pH를 넣은 다음에, 그 다음에 클로즈된 상황에서는 뭐 이렇지만 어떤 오스모틱 임밸런스나, 그 다음에 뭐 리피드 바이어 레이어가 어시메트릭하게 바뀌거나, 심지어 제가 이제 이런 리피드 쪽에 솔벤트를 넣어줘가지고 뭔가 리피드 셀 멤브레인을 좀그 변형을 시킨 거죠. 그랬을 때 이런 식으로 내가 넣는 거에 따라서 아이온 채널이 열린다라고 해서 리피드만으로 아이온 채널, 특히 pH1이 바뀔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했습니다. 표현을 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이 반대의 경향이죠. 그래, 이건 이제 미리 알려진 현상인데 리피드만 가지고 살수 있다, 리피드 말고 다른 것을 살수 있겠냐 해가지고, 이 친구들이 이제 이게 이제 그 당시에는 바이오 비빅스에 있다가, 최근에 이제 커뮤니케이션 바이올로지에 나온 논문인데요. 이 논문을 보게 되면은 처음에 이런 식으로 이제 뭐 스몰, 미디움, 라지 사이트를 만들고, 그 다음에 얼만큼 이제 여기서 이제 한쪽은 이제 한쪽은 뭔가 force, 이렇게 traction force를 잰 거고, 한쪽은 이제 얘가 piezo-1 mediated된 칼슘 인플룩스를 잰 거예요. 그래서 스몰, 미디움, 라지에 따라서 이런 식으로 이제 라지가 되면은 특히 이 엣지 부분에 많이 이제 트랙션 포스가 걸리는데, 그와 비슷한 리니어하게 어떤 피에조 원 메디에이트상 칼슘 인플루스도 많이 생기더라, 이를 받고, 이를 표현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이제 이 동글동글한 게 피에조 원 메디에이트상 칼슘 인플루스고, 이 빨간색이 그 텐션 걸린 거니까 안에서, 그러니까 텐션 걸린 거와 그 피에조 원 메디에이트상 칼슘 인플루스가 좀 비슷하게 멀지가 되더라, 이런 식의 표현을 하였고, 그래서 얘네가 이제 그거 플러스, 그래서 알수 있는 건 뭔가 트랙션 폴스와 칼슘 인플룩스가 위치상으로 뭔가 좀 관련 있다라고 해서, 그런 컨텍스트를 가지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플랫을 이용하여서 ECM과 그 다음에 인테그린의 바인딩을 봤어요. 그래서 ECM 인테그린 바인딩이 이게 좀 멀게 되면은 로우 플랫, 가깝게 되면 하이 플랫이 되어 있는데, 그래서 이런 플랫을 이제 컨버전 시켜가지고 봤더니만, 여기서 이제 그이 플랫이 이피션시가 낮은 게 멀리 떨어져 있는 것, 즉 인테그린이 바인딩해서 뭔가 ECM과 인터랙션이 있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파란색이 보이고, 그거와 이 빨간색은 이제 아까 말했던 피에조 원 메디에이티드 칼슘이 업테이크 된 상황이 이제 거의 많이 겹치더라 해서, 이렇게 디스턴스가 0이 가까울수록 겹치는 건데, 거의 0이 가깝고, 익스페리멘트가 시뮬레이션은 그냥 랜덤하게 모델링을 시뮬레이션 했을 때는 이렇게 높아진다, 그래서 시뮬레이션 랜덤보다는 지금 현 상황에서 훨씬 이런 그런 ECM과의 인터랙션에 있는 위치와 그 다음에 칼슘 인플루스가 피에조 매드드는 게 가깝게 있다라고 하였고, 얘를 바탕으로 이제 이거 증명한 게 이겁니다. 그래서 이런 컨텍스트에서, 그래서 이제 그럼 실제로 안에 이제 액토마이신 컨트랙타리티를 바꿔보자라고 해서 대표적인 Y73이라고 해서 락 이니비터를 한 거고, 락이나 액티브 MLCK 이런 마이오신 2
액티베이터 같은 경우, 포스폴리에이션 액티베이터 같은 경우는 ATP에서 이게 ADP가 되면서 포스폴리 그런 에너지를 통해서 이제 마이오신 2를 액티베이션 시키는 거잖아요. 그래서 얘를 맞게 되면 마이오치루사미 같은 경우는 원래 기대하는 거는 뭔가 얘가 맞게 되면은 뭔가 떨어지거나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변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Y2632를 하게 돼서 락 패스웨이라는 인디펜던트하게 얘로 어떤 메커니컬 트랙셔 포스를 맞게 되면은 별로 그런 차이가 없다. 하지만 ML7 같이 그다음에 ML7 같은 여기서 이제 마이오신 2 액티비티를 다이렉트하게 막는 거를 인유션 하게 되게 되면은 이렇게 아까 칼슘이죠. pH 매트릭스 칼슘이 훨씬 떨어지는 걸 보게 되면서 아 얘와 맥에 대해서 이제 트랙션 포스가 생기고 그렇다. 그리고 이제 칼리쿨리네인은 이제 이 MLCK를 부스팅하는 이제 약물인데 부스팅하게 되면은 기대한 바대로 트랙션 포스가 올라가게 되면서 아까 pH 오버 매트릭스 칼슘이 올라가는 거죠. 그다음에 이런 현상이 pH 오버 락다운이 되게 되면 없어지게 되고. 그래서 이를 통틀어서 이제 아 뭔가 이런 컨텍스트 상에서 실제로 그 세포 안에 있는 사이토스켈레톤 관련된 컨트랙션 때문에 이 pH 오버 리셉터가 변화가 되게 되더라. 변화가 돼서 이제 칼슘이 올라가는 거죠. 올라가게 되고 여기까지는 이제 이해가 됐었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렸어요. 이 pH 오버 리셉터가 여기 있게 되면은 얘의 이제 주위에 뭐 인테그린이라든지 그런 그쪽에 닿게 돼가지고 리피드가 아니라 여기 박혀있던 프로테인이나 어떤 피해조와 관련된 그런 ECM들을 이렇게 건드려가지고 트랙션 포스를 해서 얘가 열리게 된다. 이 아연 채널이 열릴 때 훨씬 들어간다. 어찌 보면 당연히 생각할 수 있는 건데 이런 것들 사람들이 이제 이런 그런 히스토리 상에서 실험했더라고요. 그리고 또 재미있었던 게 이건 좀 다른 이야기인데 얘가 피해조 원을 움직이나 봤어요. 했더니만 실제로 보시면 이게 피해조 원을 빨갛게 이렇게 알베는 시켜가지고 라이브로 움직이는 봤는데 시간 뭐 2초 안에 엄청 많이 움직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pH 원 같은 게 여기 셀 멤브레인 하나 있다 이게 아니라 얘는 셀 멤브레인에 있으면서 자기가 원하는 곳에 액션을 하기 위해서 막 움직인다. 그래서 이런 게좀 좋은 아이디어를 줄수 있을 것 같아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이제 pH 원이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리셉터가 계속 움직이는 상황이 있더라. 얘를 이제 pH 원이 오토 그 그린 레드 오토 플로레센스를 하게끔 트랜스피션 시킨 다음에 걔를 이제 실시간으로 본 거죠. 봐서 이제 그 트라젝터리를 한 거예요. 여기 있는 것들을 시간에 따라서 이렇게 본 건데, 그래서 얘가 이렇게 막 왔다 갔다 하더라. 물론 뭐그 짧은 순 얘네가 뭐 1초에 20프레임 했다고 했나? 그렇기 때문에 얘가 막뭐 없어졌다가 생기고 이런 건 아닌 것 같고. 그렇죠. 얘가 이게 슈퍼 하이 레졸루션 마이크로스코프를 썼다고 했었어요. 5억짜리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걸 통해서 이런 식으로 2초, 1초, 2초. 1초에 지금 10개 정도 프레임 찍힌 거니까 매우 짧은 시간에 찍힌 거잖아요. 얘가 막 꺼졌다가 생기는 건 아니고 얘네 생각한 건 이제 쭉 이동하는 것 같다. 그게 지금 안쪽에 있는 트랙션 포스에 따라 가지고 네. 트랙션 포스가 이렇게 가만히 있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계속 그 작동했다가 네. 세기도 바뀌고 하니까 트랙션 포스에 따라 가지고 주위에 있는 프로틴 멤브레인 노래들도 미치도록 할거 네. 아니에요. 그거 밑에 그림 보면 그렇죠. 이렇게. 트랙션 포스가 가만히 있지 않고 계속 움직이면서 그 밑에 바인딩 된 프로틴들도 계속 계속 멤브레인 움직이겠죠. 이동할 거 아니에요. 그거 따라 가지고 지금 피해자도 같이 이동한다는 얘기인 네, 맞아요. 그거를 얘가 디커플 하지 않았는데, 그러니까 얘가 움직이는 거냐, 아니면 얘가 움직여서 얘가 따라다니는 거냐, 아니면 얘가 거기에 어떤 프로틴인지는 안 알려져 있나요? 두개 붙어 있는 거예요? 네, 여기서는 이 논문에서는 그것까지는 말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사실 뭐 주제 트랜스멤브레인 프로틴 중에 뭐 인테그린일 수도 있잖아요. 여기 이제 인테그린이 박혀 있는 거고, 이제 이게 인테그린이 얘랑 붙어 있느냐는 말씀이시잖아요. 피해 그치? 종원이랑. 근데 그게 그것까지는 제가 아직 안 봐봤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이것만 바뀐다고 했었고, 근데 이제 컨텍스트를 보게 되면 얘도 많이 바뀔 거니까 이두개 연계되어 있겠거니 생각할 수도 있는데 거기에 대한
와인딩은 아직 안돼 있나는 잘 공부 안 해봤습니다. 안쪽에 히트하고 직접적으로 연결된 거는 뭐 한다고 이거랑 그 얘기랑 직접 연결된지는 모르나? 네, 그거는 말하지 않았어요. 2019년짜리요? 네. 그런 이제 얘기가 나올 수 있겠네요. 그렇죠. 또 하나는 지금 이 중간에 있는 그 트랜스 멤브레인 프로틴들 자체가 네. 셀 멤브레인 어쨌든 셀 멤브레인의 텐션을 변화를 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 결과가 텐션의 변화를 주기 때문에 또 피해 조건이 작동할 수 있잖아요. 멤브레인이 그죠? 예. 그러니까 사실 그건 여기서 얘기를 못한 거예요. 그렇죠. 사실 그로 디커플을 안 한 거죠. 그러니까 항상 사람들이 리피드냐, 리피드 온리냐, 아니면 리피드에 박혀 있는 뭐 트랜스 멤브레인 프로테인이든 ECM인 사이토스케레톤이든냐 했는데 이 뒤에 것도 당연히 마말리안 셀은 다르기 때문에 관련 있을 거다라고 알고. 이제 얘도 관련한다라고 해서 이제 마이오신 컨트랙트를 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이오신 컨트랙트가 생기면 무조건 얘는 공중에 떠있으면 되는 게 아니고 그 멜트리스부터 있으니까 바깥쪽에 있는 그 인테그린 같은 것도 중요하다는 거지. 그렇죠. 기본적으로 네. 심셀 단위에서 인테그린이겠지. 멜트리스 인식하는 비슷하니까 그래서 이제 안쪽과 바깥쪽 자체를 같이 놀할 수밖에 없는 거고 중요한 건 여기서 발견하는 그 액트 마이오신 그 컴팩트리티 자체를 없애니까 피해 조건이 떨어지고 폐를 부스트 시키니까 피해 조건이 올라간다 이런 네. 그 얘기는 뭐 아주 중요한 현상인 것 같은데 네. 우리가 일반적으로 피해 조건이 액티베이션 되고 안 되고 하는 얘기를 ECM 스테이트니스나 이런 얘기가 좀 자꾸잖아, 그지? 네. 그러면 충분히 그런 현상을 이해할 수 있는 거지. 스테이트니스 자체를 결국 쉘의 그 인테그린을 인식해가지고 안쪽에서 액토 마이오신 컨트랙티비티가 높아지면 그게 피해조를 높일 수 있다, 그지? 높일 수 있다. 아마 그게 뭐 셀 멤브레인 자체의 텐션을 줄 수도 있는 것 같고 아니면 직접적으로 텐션을 주면서 피해조 원채널 다이렉트하게 열리게 할 수도 있고 근데 그것까지는 이제 똑같이 될 것 같아요. 시뮬테니어슬하게 복잡하게 이루어질 것 같아요. 셀 멤브레인에 영향을 줘서 또 이게 그 텐션이 작동할 수도 있고 네. 지금처럼 직접 연결되지 안 연결되는 거 모르지만 프로틴들하고 관계해서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요게 이제 요런 컨텍스트에 있었고 이제 이런 컨셉으로 논문 하나가 더 나온 게 이제 순머셀에서 아마 그 신 박사님 봤을 것 같은데 이게 이제 피에조원이 그런 하이퍼텐션인 상황에서 이게 플라민 A인가? 플라민 A 매개에서 이제 피에조원 그러니까 플라민 A가 그 셀 ECM 프로테인이죠? 아니요. 그게 무슨 왁신 사이토스켈레톤 쪽에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세포 안에 있는 네. 건가요? 그러니까 개와 관련해서 피해조 1이 바뀐다, 모듈레이션 된다, 액티베이션이. 그게 이제 이 논문이었거든요. 이건 제가 잘 보지 않았는데. 하여튼 이 두 개 논문이 이제 이쪽 뭔가 셀 멤브레인 말고 이제 뭔가 ECM이나 테더링 프로테인에 의해서 뭐 피해조가 열린다가 있었고 그게 아닌 게 아니 그거 아닌 건 아니고 그 전에 이제 리피드로도 바뀔 수 있다. 근데 현재 현상은 이 두 개를 합치려고 노력해요, 사람들이. 마말리안 셀은 당연히 두 개가 동시에 일어날 거다라고 해서 합치려고 하고 있고, 네. 그래서 여기서 이게 또 좀 생뚱맞긴 한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논문 보다 보니까 재미 사실이 세포 멤브레인은 보통 1kPa 정도래요. 대략 수 kPa. 근데 세균은 100에서 150MPa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세포는 사이토스켈레톤이 있어가지고 외부 액션이 있으면 레지스트하기 위해서 딱 뭔가 마이크로 튜브를 사이토스켈레톤을 버티는 거죠. 근데 세균은 그런 게 없대요. 없어서 셀 월 온리로 버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얘는 셀 월 셀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뭐 액틴 사이토스켈레톤이나 셀 멤브레인에 박혀진 프로틴 얘기를 잘 못한다. 박테리아에서. 그래서 이제 이게 매우 큰 차이가 있고 이런 거를 저희가 뭐 바이오모테리얼을 해서 하여튼 이런 큰 셀 멤브레인과 셀 월에 메가파스칼, 킬로파스칼 단위 큰 차이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아까 말한 컨텍스트로 프로카리오틱 셀들은 이제
이게 force from lipid 파라다임으로 돼 있는 거. 왜냐하면 얘는 이제 이게 사이토스켈레톤이거든요. 사이토스켈레톤이 없기 때문에. 하지만 마말리안에서는 당연히 이제 얘가 발달되면서 관리할 것이다라고 했고, 그래서 이제 뭐 마말리안 마이클 센시티브 채널이 뭐 TREK1, 2, TRLK, 뭐 PHO1, 뭐 2, OSCA 채널 이런 거 있고, 이것도 얼소 이제 리피드로 force from 리피드 되고, force from 리간드도 되고, 뭐 그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어제 지 박사님이랑 열심히 논의했던 그런 건데, 이게 이제 이런 현상을 이렇게 컴바인 시키기 위해서 사람들이 그러면 이제 force from 리피드랑 force from 리간드 일을 하기 위해서 통합적인 개념을 세워보자, 전략을. 그래서 이런 걸 이제 트랜스 바이 레이어 프레셔 프로파일이라고 하는데, 얘를 이해해보면 이제 이게 더블 리피드 레이어고, 바깥쪽이 이제 소수성, 친수죠. 친수가 바깥쪽에 있고 소수가 안쪽에 있잖아요. 그래서 이 X축이 이제 어떤 장력이라고 합니다. 프레셔 단위가 되고, 그 다음에 이 Y축이 얼만큼 이 센터에서 멀어졌느냐. 그래서 보시게 되면 이게 친수와 소수성 있는 데가 가장 이제 어트랙션이 많아지고, 그 다음에 그 친수성으로 가게 되면서 이렇게 좀 떨어진다. 그래서 이렇게 되고, 안쪽으로 소수성 위치 가게 되면은 어쨌든 또 어트랙션이 좀 떨어지게 되면서 좀 리펄전 약간 좀 벌려지게 하는 거고, 이 현상이 이제 소수 친수가 여기에서 가장 어트랙션 하기 때문에 이거의 두 몰레큘들이 서로 붙을 수 있고, 이런 현상을 이제 원래 이분하게 이루고 있는데, 이게 어떤 그 구조학적인 차원에서 프로테인이 셀 멤버린이 박힌다든지, 아니면 여기에 내가 임의로 뭔가 리피드를 넣어준다든지 하게 되면, 이런 게 이제 일단 시메트릭한 게 어시메트릭해진다. 어시메트릭해지면 얘가 약간 토션이 되는 거죠. 이렇게 셀 멤브레인이 이제 포메이션이 이렇게 약간 구부러지고,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이런 아연 채널이 열릴 수 있는 게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뭐 선수 수가 뭔지 모르겠지만 뭐 하여튼 이제 텐션이 또 somehow 걸리게 되면은 이런 것들이 이제 어트랙션이 올라가더라. 이 점점점이 이제 레스트고 텐션이 걸렸을 때는 올라가고, 그로 인해서 이제 아연 채널이 이제 바뀐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뭔가 셀 멤브레인과 뭔가 아이온 채널을 이제 두 가지 컨텍스트를 이으려고 노력하는 그런 과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건 다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한 거였고, 얘를 이제 뭐 NMR 통해서 분석도 할 수 있대요. 근데 그런 게 이제 왔다 떨어진다더라 이런 논문이 있었고, 그래서 이런 어쨌든 뭔가 셀 멤브레인이 뭔가 박히게 되면 그로 인해서 이런 그런 전이차라고 할 수는 없죠. 이게 그냥 트랙션 포스가 어떤 몰레큘 간의 어트랙션 포스가 바뀌게 되고, 그로 인해서 셀 멤버 포션이 된다라고 이제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네, 그래서 이제 여기서 말했던 게 그런 리피드를 실제로 넣게 되면은 그로 인해서 이제 셀 멤브레인이 아까 봤던 그런 프레셔가 바뀌게 되고, 그로 인해서 바뀌더라라고 했고, together 뭐 MS 채널의 무먼트라든지 뭐 멤버의 스트레칭에 의해서, 또는 이제 양친성 몰레큘을 리피드 바이올렛인 거 바이올렛에 넣어주는 거가 둘 다 MS 채널을 액티베이트 시키게 된다. 뭐로 인해서? Change of the trans bilayer pressure profile asymmetry.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실제로 이렇게 내가 뭐 리피드를 넣어주든 아니면은 멤브레인을 토션 시키든 스트레치 통해서, 어쨌든 그 두 개 동시에 상황에서 이런 어시미트리가 더 심해지게 되고, 그로 인해서 뭐 피해조가 액티베이트 되는 메커니즘이 있다라고 이제 표현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인테그린이 뜨는 위치에서 존재하는 그 리프트 바이베이의 그 차지 부분은 완전히 틀리겠죠. 다르겠죠. 없는 데보다는 박혀 있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그게 조금 맥센스한 게 어쨌든 메타마시 컴퓨티리로 이제 현상을 하나 봤는데, 예를 들어서 있잖아요. 그게 이제 얘가 따로 떨어진 게 아니고 그 트랜스멤브레인에 박힌 인테그린하고 과충지인 것 같아요. 그렇네요.
그러니까 얘가 결국 뭐냐면 전체 charge 분포를 바꾸는 거죠. 맞아. 인테그린 자체가 하면 뭐 얘가 뭐 하나 있든 두 개 있든 뭐 열 개 있든 다 바뀔 거 아니에요. 네. 그리고 그 주에 있는 그 피해조가 당연히 달라지겠죠. 피해조 자체가 인테그레이션 된단 말이에요. 네. 그럼 결국 이거는 이제 원인은 이제 뭐 얘 존재 또는 얘와 연결되는 그 FMIOS 컴플렉시티지만 결과론적으로는 이제 리피트 바이올레이에 아까 얘기했던 거 분포 그지? 그 샤지 분포 거기에 대한 이제 텐션의 존재 뭐 차이 그런 거 네. 볼 것 같은데 네 그런 약간 뉘앙스가 그런 뉘앙스인 것 같아요. 그지? 그 박테리아는 이런 트랜스 멤브레인 프로틴 자체가 달라지는 것 같아요. 안쪽은 바깥으로 연결하는 것 자체가 적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거의 뭐 호모지니어스한 리프트 바이올레이 상황에 거기에 존재하는 이제 피해 조건 자체가 독립적으로 작동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예. 맞아요. 박테리아가 뭐 리피드 바이 레이어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뭔가 걔는 층이 많잖아요. 이렇게 막 여러 층이 있는데 하여튼 마말리안과는 다른 세포벽 구조였던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다이나믹스가 좀 덜하잖아요. 뭐 펩타이드 글라이칸 뭐 이런 하여튼 뭐 그런 등등이 있으니까 좀 이해가 되네. 그 트랜스 멤브레인 프로틴이 중요한 거네. 네. 실제로 그 인테그린 자체가 계속 움직이고 또 계속 생기고 없어졌다가 아주 다이나믹하잖아요. 그렇죠. 그거랑 같이 이제 피해조가 좀 움직인다라는 건 되게 신기한 현상이고 그 피해조가 그걸 따라 움직이면서 계속 이제 액티베이션 될 수 있다. 그렇지? 네. 그래서 뭐 간단히 혹시 뭐 피해조를 IP 해가지고 딱 인테그린 박혀있다 이런 걸 보게 되면 그런 논문이 있나 모르겠지만 없으면 없다, 있으면 있다. 그러면 더 신기한 거죠. 어떻게 얘가 피해조가 막 그 자리에 갈까? 그런 거를 근데 그런 게 좀 재밌어 보이더라고요. 분석을 할 수 있는 현대경하고 이런 게 좀 필요할 것 같은데. IP에서 보는 거는 뭐 쉽게 볼 수 있지 않을까요? 피해조 안티버디가 잘 움직여야 되죠. 그러니까 이제 인테그린 쪽으로 흔하게 박혀 있는 거를 막 프로테인끼리 붙이는 거 보기 쉽지 않죠. 쉽지 않습니까? 왜냐면 네. 그걸 녹여야 되는데 맛을 녹여야 되는데 녹이다 보고 이제 가끔씩 떨어질 때가 있어요. 그렇구나. 그러니까 피해조를 그냥 웨스턴블 하게 되면 안에 있는 거 밖에 다 보이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게 붙어서 움직일 수 있는 게 이렇게 다이나믹에 붙어서 떨어질 때 이렇게 하면 네. 처리하면서 라이시스 네 SDS 페이지 네 그럼 SDS나 뭐 IP40이나 그걸 처리하게 되면 디터전트 처리하면 이렇게 혹시 떨어져 네 그래서 조금 더 생각해 보면 이태근 위치가 아마 심각하게 바뀌고 그러진 않을 것 같아요. 얘가 이 시험 인식하니까 시험 자체를 처음에 붙이잖아요. 그럼 이게 뭐 붙어서 떨어졌다는 게 아니고 거의 하나 붙은 거는 계속 붙어 있고 클러스터링이 되겠죠. 클러스터링 계속 모이는 거잖아요. 모이는 거 만약에 생기니까 이게 자체가 뭐 여기 있다가 인테그리 두 쪽으로 가고 이런 현상은 수초 안에 벌어지지 않을 거라고. 네, 그렇죠. 지금 이게 여기 보니까 2초 안에 이렇게 위치가 네. 마이크론 단위로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고 지금처럼 그 액터 마이오시 컨트랙티비티가 작동하면 이 인테그린을 땡기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그죠? 이렇게 하면서 인테그린을 땡길 거 아니에요. 네. 땡겨도 놓치다. 텐션이 걸릴 것 같아요. 인테그린에. 인테그린에 텐션이 걸리면 멤브레인도 걸리겠지. 그렇지. 인테그린 텐션이 걸리면 자연적으로 멤브레인이 걸리게 되는 거겠지. 그럴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거 존재 자체가 그 아까 이제 멤브레인 자체의 텐션을 바꾸는 것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 액토마이오신 자체가 얘를 땡길 것 같네. 땡겨서 이렇게 멤브레인의 텐션 변화를 주는 현상이 많을 것 같네. 그게 메이저일 것 같긴 해요. 이게 메이저일 것 같아요. 조금 생각해보니까. 뭐 클러스터링도 사실
뭐 하나 이렇게 한 10개, 10개, 20개씩 아마 20개였나? 단위가? 20개가 모여서 한 4나노인가? 하여튼 뭐 그렇게 모이면 꽤 크긴 하죠. 멤브레인이 무조건 벌려지긴 해야 되니까. 우리가 뭐 파이버 글라스를 키웠는데 스티판 돼서 신기하지. 스티판 환경에서 외부는 파이버 느낌. 앞에 말한 그런 거는 같은 컨텍스트인데 여기서 이제 PHO1의 GFP를 달아가지고 컨트롤은 컨트롤이고 이 MBCD가 이제 클래스터를 이제 날리는 겁니다. 막에서. 그래서 이렇게 현재는 클러스터링이 많이 돼 있잖아요. 컨트롤에서는 PHO가 막 하는 곳이 돼 있는데 얘를 셀 멤브레인에 콜레스테롤을 날리면 이제 개수는 증가되는데 클러스터 에어리어는 줄어든다 라고 해서 클러스터 개수는 증가되는데 에어리어는 줄어들고 이게 뭔 현상이냐 했을 때 이제 뭔가 액션을 주고 뗐어요. 뗐는데 얘는 주면 올라가고 그 다음에 이제 좀 줄어드는 게 보이거든요. 근데 얘는 뭔가 이런 주고 난 다음에 뭔가 액티베이션이 피크를 찍고 떨어지는데 계속 올라가 있죠. 그래서 이런 걸또 이제 이게 정확히 무슨 의미인지는 제가 파악 못 했는데 얘를 보게 되면은 이런 그래프가 컨트롤이 이렇게 있고 MBCD를 친게 있으면 이게 라이트로 시프트 되더라. 그 말은즉슨 같은 이제 에너지를 낼때 같은 어떤 이런 일렉트리컬 커런트로 바꿀 때 들어가는 힘, 이게 X축이 힘이거든요. 힘이 이제 컨트롤을 만약에 20인 반면 이 어떤 MBCD라고 해서 콜레스테롤을 날리게 되게 되면 셀 멤브레인에 더 올라가더라. 이게 한마디로 이제 메커니컬 폴스가 더 많이 필요한 거죠. 같은 액션을 내기 위해서 일렉트릭하게. 그래서 좀 인센시티브해진다. 그래서 콜레스테롤이 디플레이션 되게 되면 인센시티브해지고 반대로 폴리 언세츄레이티드 패티 액시드가 세포막이 많게 되면은 센시티브해진다. 그러니까 이제 뭔가 세포 아까 리피드 차원에서 폴스포 리피드 차원에서 리피드가 이제 많이 이렇게 있는 상황과 아예 없는 상황 이에서 피에저 원의 센시티비티가 바뀌더라 이런 이제 논문도 있었고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재밌는 게 이런 컨텍스트에서 또 사람들이 실험했던 게 이제 네이처컴에 나온 건데 이것도 이제 저희 메커니컬 바이올로지 시리즈 거기 있더라고요. 그 이게 리피드 랩트라고 하는 그런 이제 리피드 뗏목이죠. 그런 것들이 이 직접이 이제 메카노 센서 역할을 한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메커니즘이 뭐냐면 이런 식으로 이제 제가 정확히 보진 않았는데 PLD랑 이 PIP2 랩트 나중에 설명이 좀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두개 붙어 있을 때가 인액티브 폼인데 얘가 막 바뀌다가 뭔가 리피드 랩트가 콜레스테롤 딱 생겼다 하게 되면은 얘가 떨어져요. 떨어지게 지면서 이 PLD랑 PIP2 레프트가 멀어지게 되고, 그로 인해서 이제 콜레스테롤 레프트가 이 자체만으로 뭔가 이제 메카노 센서 역할을 할수 있다. 라는 게 이제 나왔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리피드 레프트는 이런 일반적인 셀 멤브레인과는 다르게 콜레스테롤 이런 부위가 많은 건가 봐요. 전잘 몰라가지고. 하여튼 그런 상황에서 이 자체만으로 이제 센싱을 하는 역할을 한다가 있었고 또 요거와 재밌게 또 컨텍스트가 뭐가 있냐면 그래서 ES, Electrical Stimulation이 리피드 레퍼트를 바꾸다라는 논문이 있었어요. 이것도 그 네이처 메커니컬 바이올로지 시리즈에 들어있었는데 PNAS 논문이고 이제 이런 식으로 뭐 액티베이트 프로테인, 멤브레인 프로테인, 뭐 랩트 리전 이렇게 있었다가 일렉트리컬 필드가 다해지게 되면은 뭔가 레프트가 리디스트리뷰션이 되게 되면서 나중에 뭔가 짠 나타나게 되면은 이제 인트라셀룰라 시그널링 프로테인이 붙고 사이토스켈레톤이 생긴다. 해서 ES 자체를 뭔가 이게 ES가 다이렉트하게 리피드 레프트를 리디스트리뷰션 시킨 거냐 아니면 뭐 다른 것 때문에 얘가 된 거냐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일렉트리컬 필드가 리피드 레프트를 리디스트리뷰션 시켜가지고 그 하위 인트라셀룰라 시그널링 프로테인이 붙고 사이토스켈레톤이 붙어가지고 이제 메카노 센싱 역할을 한다 이렇게 했었고 이 왼쪽이 이제 그 관련된 논문이었는데 얘는 이제 DC를 이용해가지고 직류죠. 해서 0과 DC를 준거 하게 되면은 이런 게 레프트에 뭐
아마 인텐시티가 될 겁니다. 레프트 인텐시티가 뭐 한 곳에 모여 있으면 낮아지는 건데 이게 낮아지게 되면은 DC가 되면은 리프트 레프트가 뭐 한 곳에 모이는 거죠. 근데 인테그린을 블록킹 하게 되면 이 바깥에 인테그린을 블록킹 하게 되면 좀 줄어들고 그다음에 아까 MBCD라고 해서 이제 그런 리피드 레프트를 날리는 거죠. 날리게 되면은 아예 안 생기고 그다음에 이런 사이토 D가 뭐였죠? 까먹었네. 어디 이니비터였지? 액틴 폴리머시 이니비터인가? 하게 되면은 얘는 오히려 이제 더 올라간다. 올라가고 그다음에 이 하위 시그널링 로우의 인텐시티 같은 것도 이게 한 곳에 모였던 게 MBCD 콜레스테롤 날리게 되면 리피드 레프트가 없어지고 그다음에 이 포스포 SRC 이것도 뭔가 픽이 없어지고 PI3K도 없어지고 네. 그다음에 이런 C3, PP2, LY 이런 것들도 이제 그 밑에 있는 하위 시그널링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서 얘는 그러니까 여기 이니비터에 대해서는 레프트가 변하지 않지만 뭔가 콜레스테롤 그 리피드 레프트 날리니까 다 변하더라 라고 이제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론은 이제 뭔가 ES가 리피드 레프트를 바꿀 수 있고 이게 저희는 이제 만약에 지금 뭐 차닝카가 하는 프로젝트에 연결짓게 되면은 지금 PH12가 약간 변화가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게 이런 리피드 레프트를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변화시켜가지고 얘가 PH12를 건드리고 그로 인해서 뭔가 액션이 나타난 게 아니냐 이런 식으로 연결이 좀 되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디테일하게 읽어보진 않았지만 좀 더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읽어봐야 되는데 여기서 실험한 게 조건이 좀 맞는 거 아닌가요? 우리랑 좀 다른 것도 있어요. 왜냐하면 얘는 사실 저번 다른 피규어에서는 AC, DC에 썼는데 AC에서는 차이가 없더라고요. DC에서만 차이가 있어가지고 DC를 했거든요. 우리 건 DC였나? ES 기계가? DC인 것 같기도 하네. 요걸 좀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총 서머리 겸 그 다음에 이제 사람들이 파마콜로지 차원에서 피에조원을 바꿀 수 있는 게 뭐가 있느냐 우리가 있는 것도 없는 것도 있는데 뭐 이렇게 란탄족인 가들리늄이나 LA3+, 이런 게 이제 그런 이니비터로 작용하죠. 피에조원에 넌스페시픽하게 그 다음에 아미노글리코사이드 안티바이오틱스 스트렙토마이신과 젠타마이신도 이게 이니비터 역할을 한대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스트렙토마이신 우리 PS에 있는 거 성분이잖아요. 이게 있으면 이제 만약 이런 걸 실험할 때는 이런 걸 좀 없게 해야겠구나 생각이 좀 들었고 GSMTX4 펩타이드도 이제 여기서 있는 톡신인데 이런 것도 이제 메카노 센스티브 채널을 블록하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얘는 이제 우리가 있고 가드리는 클로라이드 있고 얘는 뭐 많이 쓰는 것 중에 하나니까 그런 게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게 양친성 클로로포마잔 그 다음에 LPC 같은 게 이제 특히 뭐 이런 것들이 이제 MH채널을 액티베이션 시키는 아까 말했듯이 이제 리피드에 뭔가를 집어넣어주면 양친성을 뭔가 집어넣어주면 얘가 이제 그 리피드의 장애에 걸리면서 MH채널이 증가된다 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액티베이터로 그러니까 뭔가 콜레스테롤을 더 많이 집어넣어주면 리피드 같은 거를 그러면 이제 리피드인지 콜레스테롤인지 어쨌든 양친성 인자들을 집어넣어줘서 셀 멤브레인을 좀 벌려주면은 증가된다라 하게 됐고 그 다음에 스페시픽한 게 그나마 또 루테니움 레드 요다원 이런 것들이 이제 좀 루테니움 레드는 피에조원을 블락시키는 거고 요다원이 액티베이션 시키는 건데 저희 둘 다 있습니다. 둘 다 있어서 이런 것들을 이제 가지고 우리가 실험할 수 있는 툴이 있는 거고 이건 저희건 처음 봤는데 이게 도쿠원 아날로그 요다원 이것도 이제 하여튼 요다원과 뭐 컴피티티브하게 하는 것 중에 하나다 라고 요새 발견된 것 같고 그래서 여러 가지로 찾고 있다. 그래서 하여튼 이런 약물들을 써가지고 뭐 피해줘 약간 제너럴하게 가드리움 클로라이드로 한번 설명해서 메카 센시티브 채널을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뭐 좀 스페시픽하게 요다원이나 루테늄 레드 같은 걸 통해서 좀 요다원 그러니까 p
패키지 원 스페시팩 파고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 만들어 놨죠. 이미 만드는 거 업데이트만 하면 돼. 업데이트. 네, 뭐 추가를 나중에 하시면 될 텐데. 저희가 그 맥 액토 마이오시 컨택트에 관련된 거 이니비터랑 지금 생민이가 관리를 하고 있는데 피에조 관련된 이니비터 이런 거 다 액티베이터는. 제가 죄송한데 LPC는 그 MS 채널.